네, 그 4주년도 그렇고 안드로메다도 그렇고 오늘은 정말 축하할 일이 많네요. 감사합니다. 저희 곧 또 일본 앨범이 새로 나오잖아요. 그렇죠. 네. 해피엔딩이요. 해피엔딩. 해피엔딩. 앨범은 뭐 5월 29일에 발매되는데 저희가 또 뮤직비디오가 먼저 이렇게 성공개가 됐잖아요. 맞아요, 맞습니다. 네, 캐럿의 반응이 진짜 뜨거웠었는데 진짜? 네, 뮤직비디오를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와, 좋네. 네, 약간 뮤직비디오 리액션. 그렇죠, 그렇죠. 야, 바로 그러면 지금 나오네요. 와, 아 저거. 와, 하이파이브 나랑 맞췄었잖아. 아, 춤이 진짜 어려웠습니다. 저때 근데 저 야외 촬영장, 야외 군무신 찍을 때가 새벽 5시, 6시쯤에 해가 막 뜰 때였잖아요. 맞아요. 어, 준! 이번에 준이 형 진짜 잘생긴 것 같아요. 입술이 진짜 잘 나왔어요. 준이 형 섹시하네요. 어, 우지, 와! 우지야! 왜? 왜? 우지야! 왜? 아, 오, 이번에 이게 아마 와! 야, 하이라이트지. 야, 이 장은 진짜 멋있는 거 같아. 이게 네, 멋있긴 한데 어느 시절 소감 어때요? 소감. 소감이요? 네, 뭔가 촬영했을 때 찍으면서. 아, 근데 저 방탄복 있잖아요. 네. 제 실제 방탄복인데 와, 진짜 너무 아, 실제 방탄복이네. 네. 어. 근데 저게 그, 진짜로 한 거의 8kg? 에이. 아, 몰라. 8kg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무거웠어요. 이게 몸이 눌리는 근데 그쵸,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방탄일 수 있겠죠. 더 무거울 수도 있어. 근데 진짜 멋있게 나와요. 아, 근데 AA에서 정말 당황했네요. 그치. AA한테 모르니까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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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파츠 다 먹었네. 나중에 집에 가서 따놓으면 좋겠네. 많이 봤어요. 아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실 해피엔딩 같은 와,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는 맞아. 저는 원래 한국어 번안부터 먼저 들어봤기 때문에 노래도 좋은데 이제 안무랑 또 같이 보면 더 좋아요. 맞아요. 동시에 그때 말했을 때 팬분들이 또 한국어 번안 그 가사가 뭐였죠? 아, 명호. 저는 명호. 아,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것도 들려드릴게요. 아, 저 때는 점점 해가 뜨고 있었어요. 맞아, 저때 아침에. 네. 저는 과연 이 뮤직비디오가 어떻게 나올까 민규 궁금했었는데. 민규 뭐야? 띠유? 민규. 이 장면도 팬들 그 뒤에 우리 뭐 하고 있는지 굉장히 맞아요. 이게, 맞아. 많이 재밌었어요. 재밌었어요, 저 그때. 아, 승관이. 그 승관. 어, 열심히 자동차. 승관이 차 주인 같아. 더 노력하라고. 야, 나 이때 준이가 너무 킬링 표정이었어. 그 마지막 그 눈 살짝 웃으면 봐. 어, 살짝 웃으면 괜찮아. 오, 명호 실루엣. 실루엣이. 아, 우지. 너 왜 계속 나를 찾아. 아, 우지. 아, 우지. 딘딘. 아, 우지. 아, 우지. 분명히 짠 쳐주잖아, 그게 다. 아, 맞아. 짠. 너 지금 웃음 찾고 있는 거 보이더라. 아, 그래? 그래서. 혹시 악인아 악인다라 뭐가 있는 거예요? 어... 네. 사실 전달받는 사항이 따로 없고요. 어, 준영이 근데 이거 저는 보면 볼수록 그러니까 도겸이 형이 그러니까 준영이 들어줘야 되는 것 같은데 왜 도겸이 형이 준영을 들어주는 것 같은 혼자 생각을 아 멋있어 멋있어 저는 이 부분 줄 때가 제일 희열 있죠? 네, 희열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정신하는 느낌이 민규 네 민규 나 민규 와 민규 나스 민규 나 민규 나만 잘하죠. 야, 아, 근데 확실히 뮤직비디오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.